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 바로 바아사와 그의 아들 엘라의 멸망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가는 여로보암으로 시작돼서 계속해서 나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왕들이었고, 그들을 폐위시킨 바아사 역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의 길로 이끌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예후를 통해서 이 바아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짖을 때 그가 어떤 죄를 범했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티끌에서 들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다. 티끌이라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보잘것 없는 너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여로보암의 그 왕가를 폐위시키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웠는데 오히려 그도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더 나아가서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해서 그들의 죄로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하나님의 사람 바로 예후를 통해서 그의 범죄를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꾸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바로 바아사와 내 집을 쓸어서 여로보암과 집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바아사가 여로보암의 모든 가문의 사람들을 다 죽였던 것처럼 너가 나를 대적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집안처럼 너의 집안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예후를 통해서 엄중하게 꾸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제 이 바아사가 죽고 다음으로 이제 엘라가 그의 아들 엘라가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8절에 보니까 2년 동안 있었다. 통해서 볼 때 무슨 일이 있는 거죠? 왜 2년밖에 못했는가? 바로 그의 부하 시므리가 왕을 모반해서 엘라를 죽이고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엘라에 대한 바아사의 아들이었던 엘라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죽는 순간을 묘사한 구절을 볼 때에 그 왕궁 대신에 집에 가서 술 먹고 취해서 제정신 아닐 때 그 지휘관이었던 시므리가 왕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있는 것처럼 시므리가 바아사의 온 집안 사람을 다 죽였다.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 예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꾸짖음과 진노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20명의 왕 중에서 이제 두 번째로 나답이 그랬고 이 엘라, 바아사의 아들이었던 엘라도 역시 밑에 있는 부하가 모반해서 이제 죽음을 살해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보면 너무나도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있는 그런 권력자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 다윗이 통일왕국 시대 때 다스렸던 그 사람들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그 북쪽 이스라엘에 일단 왕이 타락을 하니까 그 타락한 왕을 통해서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정치욕 권력 속에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이제 이 성경을 읽어보면 북쪽이나 남쪽 유다나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당시에 그 왕가의 역사를 기록한 책에 이제 아마도 왕들의 어떤 잘한 점, 잘못한 점이 아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열왕기상하를 기록하는 저자는 그 관점이 뭐예요? 바로 종교적인 관점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왕들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이 땅에서 무엇을 사람들한테 남겼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는가, 어떤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가, 이런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얼마나 인정을 받고 사람들한테 이름을 남기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 되는 것. 역사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해 줄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가치 있는 인생인가. 이런 것을 이리 열왕기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의 기록들, 역사를 통해서 이 저자의 관점은 그가 얼마나 전쟁을 통해서 땅을 차지하고 큰 성읍을 짓고 또 혹은 또 성전을 짓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았는가. 그런 신앙적인 평가 기준 가운데 역사가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삶을 살았는가?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쏟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